자, 그럼 또 연락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자유도 로봇팔의 자유낙하 흔들리는 진자운동하는 부분을 우리가 했잖아요. 이 부분에 있는 스카라 다윈점 py라고 하는 파이썬 코드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녀석을 다이나믹스 이퀘이션들을 전부 다 구해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여기에서 시뮬레이션 했고, 이 당시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겉옷만 우리가 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로봇팔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내부를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넘어가네.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받으신 스카라 다윈점 py라는 로봇 안에 테스트라는 함수가 있고, 이 코드는 포인트 매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조금 더 다이나믹스 쪽을 봤기 때문에 좀 눈에 익으실 거고요. 포인트 매스를 계산하면 m, 이너시아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코리올리 효과, 중력, 그래서 mvg 매트릭스 세 개를 우리가 수식을 구했죠. 수식을 구하면은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수치 적분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겁니다. 그래서 M 매트릭스는 네 개의 요소가 있죠. M11부터 M2까지 총네 개가 똑같이 파이썬 코드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고요. 여기 네 개가 바로 이 녀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코드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M12 여기 이렇게 있고, M12하고 E1이 지금 똑같아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M2는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V 매트릭스를 구했고, V 매트릭스 두 개가 V 행렬, 저 벡터 V1, V2가 여기 있고, G도 벡터로 표현되어 있죠. G11, G12, 그냥 G1, G2라고 제가 써놨고, M, VG 매트릭스가 여기 있는 거대로 똑같이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만 보더라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로봇 다이나믹스를 수식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프로그래밍화해서 제어까지 하거나 뭔가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거고요. 자, 이 부분에서 여기 MVG 매트릭스를 구했다면,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세타 2입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걔를 수치 적분해서 속도를 구하고 다시 수치 적분해서 위치를 구하잖아요. 그래야 위치를 시뮬레이션을 했죠. 로켓을 쏜다거나 앵그리버드를 날린다거나 모든 것들이 다 가속도를 알아야 그걸 적분해서 속도도 구하고 위치도 구하는 거잖아요. 이제 세타 2닷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MVG 매트릭스는 상수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현재의 각도 값들이 들어가 있거나 현재의 속도를 알아야지 MVG 매트릭스가 숫자화 되는 거고요. 얘들은 원래 공식으로 되어 있지만, 수식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의 각도를 세타2를 알고 있다면 M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타2는 계속 변하니까 M 매트릭스는 세타에 의해서 변하는 M 세타에 의해서 변하죠. 그 세타에 의해서 변하는 요소가 여기 그래비티 중력에 관한 텀도 코사인 1, 코사인 1, 2에서 세타 1과 세타 2에 대해서 G라고 하는 행렬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V가 조금 더 특이한데, V는 세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메가까지 있어야 되죠. 각속도를 여기다 투입을 하면, 정확하게 세타 1 도트, 세타 2 도트를 넣게 되면 V를 숫자로 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MVG 매트릭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정식, 이퀘이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상수들 M 알고 있고 길이 L 알고 있으니 다 집어넣으면 MVG 매트릭스는 숫자로 스칼라 값들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스칼라 값으로 MVG를 세 개를 다 구한 다음에는 뭔가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세타 2닷을 우리는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리고 입력 토크는 현재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는 시작하자마자 관절에 토크가 없으니까 그냥 땅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토크 T는 여기서 0 벡터를 집어넣어서 0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세타 2닷을 구해야 되니,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V 알고 있고 G 알고 있고 M 알고 있으니까 V하고 G를 오른쪽으로 넘겨버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되네요.
토크가 현재 0이니까 V하고 G는 숫자라서 이걸 오른쪽으로 넘기면 0 빼기 V 빼기 G가 되겠고, M도 숫자이기 때문에 얘의 역행결을 양쪽에다 곱해주면 M 인버스 0 빼기 V 빼기 G라는 숫자들이 나오니 세타 투닷은 숫자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여기 M 매트릭스가 상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행결을 구할 수가 있고요. 역행결을 이걸 풀어서도 역행결을 구할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숫자인 상태 그대로 역행결을 구해서 세타 투닷을 구합니다. 그러면 세타 투닷을 여기 보시면은 M 매트릭스 구해놨죠. 위에서도 구했고, 또는 여기는 지금 수식으로 M11, M12, M21, M22 되어 있고 숫자가 들어가서 얘들이 전부 다 숫자가 된 다음에 우리는 얘를 하나의 행렬 M 매트릭스로 바꿔놨고요. 여기는 각가지 행렬의 요소들, 엘리먼트들만 있다면 숫자로 되어 있는 매트릭스로 이 값들을 그냥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2x2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인버스 명령 호출해서 인버스 결과물 MI라고 이름을 붙여놨고요. 그러면 MI 알고 있고 이제 V하고 G를 합친 게 필요하죠. 그래서 자, 토크는 얼마냐면 현재 0이기 때문에 T1 0이고 T2 0입니다. 그래서 빼기 V1 빼기 G1 빼기 V2 빼기 G2에서 D라는 걸 만들고는 MI 인버스하고 이 D라고 지금 제가 여기 써놨죠. 얘들을 서로 곱하기 관계를 해주면은 A1, A2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A1, A2는 바로 여기 알파라고 하는 세타 투닷 각가속도 A1, A2가 등장을 했고요. 얘를 적분을 하면 A1, A2를 적분해서 오메가 1, 오메가 2 구하고 다시 오메가 1, 오메가 2를 적분을 해서 Q1, Q2 구하면 이 결과물들은 현재 레디안이라서 디그리로 바꿔주고 Q1, Q2가 나온 다음에 이게 바로 Q1, Q2는 현재의 세타 1, 세타 2이니 이제 시뮬레이션 되는 결과들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큰 구조가 되겠고요. MVG 매트릭스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구해놓은 다음에 수식으로 구한 다음에 수식으로 구했기 때문에 현재의 세타 도트 이걸 대입을 하면 세타 세 군데이고요. 세타 도트 값 집어넣게 되면 MVG가 나오고 MVG를 알고 있고 얘들은 숫자로 되어 있는 벡터하고 행렬이니 세타 투닷을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고요. 세타 투닷을 적분을 하니까 세타 1, 세타 2가 마지막 나오고 이제 그걸 화면에만 그려주면 시뮬레이션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로봇 공학에서 우리가 다이나믹 이퀘이션을 구하면 M 세타 투닷 V G는 토크라고 하는 수식이고 토크를 우리가 특정한 값을 넣으면 0이 아니라 특정한 값을 넣고는 여기 토크 빼기 V 빼기 G 그리고 앞에 M 인버스를 해주면 로봇의 움직이는 세타 투닷 각가속도를 알 수가 있고 적분을 하면 속도와 각도를 알수 있더라. 이게 바로 로봇 시뮬레이션 또는 이러한 토크 관련된 부분을 계산하는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 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할 준비가 다된 거고요. 이 세타 1, 세타 2를 그려주기만 한 것이 바로 스카라 다윈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숙제가 나가야겠죠, 또. 네. 그래서 숙제를 보시면은 페이지 30 아까 페이지 30이 제가 좀 자료를 고쳐서 맞는지 확인 좀 할게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너시아를 다뤘죠. 그래서 페이지 30이 아니라 페이지 27이라고 해야겠네. 페이지 27부터 우리가 이너시아가 있는 스카라 타입 로봇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여기에 있는 V 매트릭스, G 매트릭스 구해보시면 되겠고요. G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아까는 포인트 매스라서 이게 길이 L2면 여기에 매스가 있어서 L2 곱하기, 얼마예요? L2 곱하기 높이 정보니까 위치 에너지 구할 때 L2 사인 세타 2, 세타 1 더하기 세타 2를 통해서 길이 구했고 이 부분도 세타 1 있는데
여기는 변화가 없죠. 매스가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매스 여기고. 그래서 길이가 L1에 대해서 사인 세타 1, L2에 대해서 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위치 에너지 구할 때 쓰였는데, 이제는 매스 센터가, 매스가 여기 있지 않고 매스 센터, 무게 중심이 여기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거리가 이제 중요하겠죠. 요때 Y값, 여기서 요만큼 가서 Y값 해서 G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위치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는 제가 그림으로 좀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포인트 매스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질량이 가 있고 이렇게 질량이 가 있어서 이거를 T하고 V라고 표현되어 있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면 이 길이를 썼다면은 이제는 매스가 다른 데 있잖아요. 무게 중심은 여기에 있고 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요 길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T 빼기 V의 포텐셜 에너지, 저 위치 에너지 파트 요걸로 구하시고 요 부분으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G 따로 요 수식을 앞서의 포인트 매스하고 관련된 부분에 잘 넣으신 다음에 라그랑제안으로 미분해서 결과 보시면은 최종적인 11번 답들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M매트릭스는 이미 풀어놨기 때문에 이것만 그대로 쓰시고 V매트릭스, G매트릭스 구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용어에서 헷갈리는 게 V하고 G는 매트릭스를 뜻하고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V라고 하는 요소는 위치 에너지를 뜻하는 V입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만 새로 구하셔서 라그랑제안 메소드에다가 대입하시면은 최종적으로 M, V, G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V1, V2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 빼기가 붙어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고요. 빼기가 없으면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마저 구하시고 라그랑제안 이퀘이션 푼 다음에 V하고 G 매트릭스를 최종적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라그랑제안 이퀘이션을 풀때 나는 미분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요 숙제편이 끝난 다음에 MATLAB을 이용해서 푸는, 심벌릭 연산으로 푸는 부분을 참고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풀때 손으로 풀든 또는 컴퓨터로 풀든 그 결과물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했으니까 방금 전에 스카라 다윈 예제에서 포인트 매스를 갖고 하고 있는 프리폴링 토크 1, 2가 0인 경우와 똑같게, 유사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방금 전이 수식, 이것들은 코드가 있으니까요. M11부터 M22까지는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대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V하고 G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V하고 G를 대입해서 그대로 동작시키시면 프리폴링 예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1-1에 V하고 G만 구하게 되면 얘는 코드만 카피해서 붙이시면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시고요. 어떤 게이 프리폴링을 하는데 포인트 매스 썼던 스카라 다윈 예제랑 여러분들이 새로 구한 VG를 쓴 경우랑 어떤 게 V하고 G가 더큰 차이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M매트릭스, 이너시아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포인트 매스인 것과 이너시아가 있는 경우에 이너시아가 있는 이너시아로 푼 문제가 훨씬 더 M매트릭스의 크기가 좀 적었죠. 왜냐하면 이너시아가 작아졌으니까. VG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으로는 G는 어때요? 아까는 포인트 매스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스여서 이런 큰 매스가 L1, L2 끝단에 매달려 있었죠. M1도 그렇고 M2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사실은 결과를 찍어보지 않아도 금방 알 수가 있죠. 거리 L1 가서 매스가 있었는데 이제 거리 2분의 L 가서 매스가 있기 때문에 G매트릭스는 크기가 좀 줄었을 겁니다. V도 코리올리 효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너시아가 작아졌기 때문에 점점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힌트입니다. 자, 그러면 숙제편이 끝나고요. 요 뒤편에는 여러 가지 그 조금 더 많이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다룬 것들이 있는데 너무들 이게 더 어렵다고 해서 여기는 포인트 매스일 때 그리고 이쪽은 이너시아를 토대로 계산했을 때에 대한 해석들을 제가 해놨는데 오히려 이게 더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들은 삭제하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요. 뭐 전부 다 수식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해서 올해는 이 부분은 다루지 않고 내용을 다 빼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메리고라운드라고 하는 뭔가 뺑뺑 돌고 있는데 이게 지구라고 생각해도 좋겠고요. 이 위에서 내가 등속도로 움직이는데도 힘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수식이고요. 예전에 역학 쪽을 했을 때는 이 수식들을 다시 한번 보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이걸 수식을 여러분들이 안 배우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스킵 역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올리 효과에 대한 분석한 내용도 있는데 네, 이것도 역시 너무 어렵다고들 해서 제가 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그래도 재밌는 거는 V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세타2 도트 이 부분에서의 상대적 움직임 얘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네. 엘보우가 고정이 되어 있다면 코리올리 효과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따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이 픽스드 코디네이트 여기에서 문제를 보는 것 얘가 원점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원점에서 막대기를 돌리는 거는 얘네들과의 관계가 이 이너시아를 평행축 정리로 이동한 것과 똑같더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오히려 많이들 혼란스러워 해서 제가 여기서 넘어가고 다음 챕터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로봇공학의 6장이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여기서 다이나믹스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었다면, 이제 챕터 7에서부터는 심벌릭 연산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다이나믹 모델을 어떻게 구하는가, 또는 다이나믹스를 어떻게 모델링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얘기 드린 대로 키네마틱스 풀어서,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서 운동에너지 구하고요. 그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키네마틱스 플러스니까 위치가 나와서 포텐셜 에너지 구하고 에너지 두 개, 운동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두개 구했으니 이걸 라그랑제 형태로 표현해서 라그랑제한 이퀘이션을 풀어주면 다이나믹스가 나오더라. 라는 바로 라그랑제한 메소드 기반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여기 뭐 에너지 관련된 거다 얘기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이 T 운동 에너지 빼기 위치 에너지죠. 이 경우에는 빼기 V를 하면 빼기 위치 에너지고 빼기 V를 합치면 그냥 합쳐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부호가 V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위치 에너지 빼기 V까지 포함을 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을 모든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L을 그대로 속도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이건 편미분, 이건 미분입니다.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이 부분도 그 라그랑지 L이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두 개를 뺐을 때이 부분이 외력, 폴스 또는 토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최종적으로 폴스나 토크가 들어가게 바꾸는 것. 그러면 이게 운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Equation of Motion 형태들로 표현이 됩니다. 뭐 여기까지 다 지난번 했던 거에 이제 리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걸 손으로 풀면 미쳐버리겠죠. 사실 피곤한 것뿐만 아니라 손으로 풀었을 때이 문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뭐 3자유도 정도 되는 것까지는 사실 손으로 풀어도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안 익숙하기 때문에 실수들을 많이 할 거고요. 6자유도급은 사실 손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대표적인 푸마 타입 로봇이고요. 여기 허리 부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고, 어깨 부분 돌고, 엘보우 파트 돈 다음에, 여기에 세 개의 축이 있습니다. 축이 세 개가 있는 이유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개도 보시면은 고개가 이렇게도 돌고요,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죠. 그래서 우리 머리통에는 세 개의 축이 있고요. 뭐, 정확하게는 세 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관절 보시면은, 여기에 하나가 있고 여기에도 하나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관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목뼈는 7개고 기린의 목뼈도 7개죠. 같은 포유류라서 7개의 목뼈가 여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운동들을 해주죠. 트랜슬레이션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되게 복잡하지만 어쨌든 간단하게만 여기를 붙잡고서 얘기하면은 사람의 머리통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축이 목, 귀 바로 뒤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세 개가 손목에 있는 것처럼 머리통 이 부분에만 세 개가 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머리통 같은 거를 가짜로 만들었는데 그 머리통을 움직여 보시면은 축이 여기 있다고 자꾸 목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되게 어색한 그림들이 나오고요. 머리통 있는데 꼬박꼬박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는 축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어쨌든 하나의 재미있는 사례로서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예제는 웨이스트, 숄더, 엘보 해서 3축이고 요 끝단에 손목 파트가 3개가 더 있는 게총 실제 산업용 로봇에서 쓰이고 있는 푸마 타입들, 푸마 560뭐 이런 로봇들이 전부 다 육자율도입니다. 얘를 옛날에 이제 다이나믹스 이퀘이션을 풀어보면은 방법론에 따라서 어떤 방법론은 이게 이제 방법론에 따라서 다른 그 장수가 나오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사인 코사인이 워낙 많다 보니 사인 코사인을 최적화해서 좁혀놓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 나오고 그다음에 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는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사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소식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좁히는 과정이 일관되지 않다 보니 어떤 방법론으로 풀면 라그랑지안 메소드로 풀면 55페이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뉴턴 오일러 방법으로 풀면 한 75에서 90페이지 가까이 나오고 그 중간에 이제 케인이라는 아저씨가 만든 케인 메소드로 풀면 중간 정도가 나옵니다. 워낙 길기 때문에 A4G로 이게 60장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보시기도 어렵고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아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때 가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 삼아서 생각하실 때에는 이게 각도가 세타 1부터 세타 6까지 총 6개가 있으니 각가지 각도들을 대부분 0도로 바꿔보면 거동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내용이 앞서 수업의 레퍼런스 자료에 유사하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그 레퍼런스는 뭐 굳이 안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식이 너무 길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심벌링 연산으로 풀려고 하는 이론들을 많이 만들어 왔고요. 그래서 방법론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라그랑지안 메소드가 55페이지 정도 나오고요. 뉴턴 오일러 75에서 90페이지 나오고, 케인 메소드가 한 60페이지 근처. 그 다음에 스크류 시어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리그룹 SO3에 있는 얘들을 쓰게 되면 되게 적은 양으로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이것들은 뭐, 워낙에, 어드밴스드 로보틱스 쪽에서 다룰 내용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리그룹을 되게 선호하는데, 이 수업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 아마 서울대 쪽에서는 리그룹 가지고 프랭크 박 교수님 때문에 리그룹 가지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학부 과정이라 저는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그룹하고 좀더 다르게 스크류 시어리라고 하는 재밌는 게 있어서 회전을 하면 길이가 늘어나는 게 스크류잖아요. 모든 문제들을 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어프로치도 있는데 스크류 시어리를 예전에 써보면 수식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직관적인 스크류 시어리 자체가 좀 비직관적이어서 예전에 풀어보면 스리니 바쌈이라는 양반의 수업을 듣다 한번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그 이후로는 잘안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로봇 다이나믹스를 유도하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가장 보편화되고 많이들 쓰는 방법이 라그랑지 메소드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방법론을 토대로 다뤘습니다. 리그룹은 되게 괜찮은 그룹 시어리를 이용한 굉장히 좋은 기법 중에 하나고 익스포넨셜 매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복사소에서 오일러 수식 쓰는 거 있죠? ES세타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이고 익스포넨셜 매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봇의 복잡한 움직임들을 어떻게 변환하는가에 따라서 리그룹 위에서의 선형적인 문제들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화 되기 때문에 선형 대수를 이용해서 자유, 최소 자유도 문제라든가 몇 가지 재밌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되게 특이한
기법론을 대학원 가시면 학교에 따라서 교수님들 취향에 따라서 배우시거나 안 배울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은 잘안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제 와씨 이게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예. 이게 버터라니 믿을 수가 버터가 아니라니 믿을 수 없다라는 제품처럼 예, 이 로봇 시스템이 로봇 다이나믹스가 이렇게 복잡할 수다라는 걸안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무 복잡하게 수식들이 나오고요. 6자유도가 이 정도인데 예, 30자유도급들 되는 뭐 휴머노이드들은 다이나믹스 어떻게 풀까요? 풀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 풀지 않고요. 그러나 최근에 점프하는 스타일을 다이나믹 시스템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달려야 되고 이런 문제들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복잡성을 최소화시켜서 모델링들을 최소화해서 달리는 로봇들, 점프하는 것들 이런 쪽으로 이슈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모델링을 해서 이 방법들은 다 모델링하는 거죠. 다이나믹 이퀘이션을 모델링해서 푸는 건데 모델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크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좀 간략화하는 거 그리고 학습화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로봇공학 쪽에서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자 도전적인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봇 쪽에는 뭐 이런 팔, 매니플레이터가 매니플레이션 다 끝났다라고 하는 낭설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복잡도를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모델링해서 풀지 않고 학습화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향후에 보시게 될 연구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봇 8은 굉장히 할게 많이 남아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옵티말 기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피할까 하는 문제들, 옛날에 뭐 C스페이스 써서 다 끝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문제가 많고, 보행 관련된 부분, 예, 한두달 전에도 새로 나왔습니다만 보행에서 사족 보행인데 어떻게 해야 바닥면이 불규칙할 때 스토캐스틱 환경일 때그 위를 최적화해서 걸어갈 것인가 그런 문제들은 아직 다이나믹스까지는 해결도 안 됐고 여전히 키네마틱스 레벨에서만 풀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들은 예,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델링으로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 문제들의 또 다른 어떤 이퀘이션을 모델링해서 풀거나 아니면 이 문제들을 통째로 학습화 기법들로 처리하는데 여전히 어렵죠. 학습화 방법론을 쓸때 가장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 쪽이기 때문에 여전히 재밌는 이슈들이 많이 있는. 평생을 앞으로 남은 시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문제들의 많은 부분들은 저는 다 해결책을 못 보고 죽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뭐 치어업 해야 됩니다. 이런 수식들 쓰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열심히 좀 뭔가 매진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아주 교활한, 굉장히 이제 수식이 길어서 미쳐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이 로봇 쪽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90년대 중반 정도부터는 아, 이거는 사람이 손으로 풀긴 바보 같은 짓이야.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들을 많은 학교에서 손으로 풀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다 넘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풀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푸는 여러분들 이미 경험해 보신 심벌릭 연산의 대표적인 주자 두 개입니다. 그래서 매스매티카, 울프람 리서치의 매스매티카, 테드쇼에도 나왔죠. 원래 이 양반은 지능형 문제를 풀고 싶어서 수학적인 모델링을 심벌릭한 연산들을 관심을 가졌는데 오히려 딴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지능 문제는 모델링을 해서 풀기보다는 오히려 데이터 기반으로 가는 게 최근 트렌드이다 보니까 뭐 울프람 리서치가 조금 그 양반이 좀 생각을 잘못한 것 같고요. 뭐 여전히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워낙에 옛날에는 80년대에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미분방 정식을 가지고 지능형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퀄리테이티브 리즈닝 벤 카이퍼스 옛날 한때 지도 교수님이었는데 그런 쪽에서도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쓰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델링 기반의 로보틱스 쪽에도 영향들을 많이 줬었고요. 그래서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최근에는 워낙에 데이터 기반으로 가야 되고 자유도나 복잡도가 워낙에 문제들이 복잡해지니까 모델링 기반 어프로치들이 조금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대표주자 매스매티카가 있고요. 매스매티카를 제가 처음 써봤던 게 1991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도스 시절이었는데, 예, 그때 디스켓 몇 장짜리를 갖다 깔았더니 매스매티카가 떠졌고, 예, 윈도우즈 나오기 전에 이미 도스 시절에도 매스매티카가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예, 100 팩토리아를 계산을 해봤더니 매스매티카가 화면에 무진장 많은, 예, 이게 한 10에 150승 정도 될 텐데, 숫자가 뭐80 곱하기 25 화면에서 무대기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미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툴이고, 90년대 역시 중반쯤에 나왔던 매트랩, 예, 윈도우즈와 함께 더 많이 퍼졌던, 윈도우즈가 나오고서 하나 나왔고, 전신, 예, 메이플 같은 것들이 있죠. 매트랩도 여러분들이 이미 쓰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심벌링 연산입니다만, 심벌링 연산 분야에서는 압도적으로 매스매티카가 사실은 성능이 좋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매스매티카를 깔아서 해보게 했는데, 워낙 그안 익숙한 데다가 매스매티카 활용을 잘들 못해서 이제는 매스매티카를 쓰지 않고, 오히려 미분할 때는 매스매티카가 편한데, 예, 여러분들이 잘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매트랩 기반으로 미분을 써서 라그랑쥬안 이퀘이션 푸는 방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다 했는데 아마 중간에 잘릴 것 같고요. 이 매트랩을 가지고서 로봇 다이나믹스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라그랑쥬안 메소드를 다시 상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매스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매스센터가 있어야 되겠고, 이너시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건 뭐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 그러면 배우는 게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다 자동으로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매스 잡고 센터 주고 이너시아 푸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받은 숫자를 갖고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매트랩 가지고 키네마틱스 푸는 건 이미 우리가 끝났습니다. 예,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머 하셨을 때 이미 키네마틱스가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키네틱 에너지를 구하는 것도 다 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매스 센터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매스 센터의 트랜슬레이션 2분의 1 mv제곱, 그다음에 리지드 바디의 센터 주변의 회전 2분의 1 i 스퀘어 오메가 제곱. 사람에 따라서는 2분의 1 i, c, 센터에 해당하는 거를 바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i 바 오메가 스퀘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푸셔야 되고요. 그래서 t하고 v를 구한 다음에 t 빼기 v에서 l, 라그랑쥬 l을 만들어 준 다음에는 얘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dt분의 d, 세타 도트의 l 빼기, 이거를 손으로 하려고 보니, 또는 뭐 토크 이렇게 쓸수 있겠죠. 라그랑쥬 이퀘이션을 손으로 이거 푸는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접 뭐한 이자유도 정도를 손으로 푸는 거고, 이걸 푸는 게 대부분의 학교의 로봇공학에서 기말고사 문제가 되겠고요. 근데 이걸 손으로 푸는 거는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손으로 풀다 실수도 많이 하고, 이게 갖고 있는 의미들을 토대로 로봇을 제어하는 쪽까지 가야 된다고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걸 손으로 푸는 대신에, 예, 앞서의 숙제는 제가 손으로 풀어도 좋고, 또는 여기 있는 방법대로 심벌릭 연산으로 여러분이 푸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지 오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최종적으로 MVG 매트릭스가 나오니까, 예, M 세타 세타 2 dot 플러스 V 세타 세타 도트 G 세타는 토크, 그죠? 그러면, 예,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합쳐서 그냥 하나의 펑션으로 붙이기도 하는데, 세타 2 dot은 M 세타의 인버스 토크 빼기 V 빼기 G 이렇게 표현이 돼서, 우리는 세타 2 dot을 구하면 적분을 두고 내서 포워드 다이나믹스에 해당하는 시뮬레이션 과정까지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남은 미션이자 이번 학기에 최종 숙제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힘들다고요? 다 했어요. 작년, 재작년 한 10명 이상은 다 여기까지 다잘 풀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트랩의 디퍼런시에이션, 미분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벌릭 연산하는 부분들을 이미 다뤘고요. 그래서 심즈 명령 쓰고 XY 하면 이제 XY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심벌릭 변수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X 하고서 여기에 X는 뭐3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배열역을 변수로서 쓰였는데, 예, 심벌릭 연산을 부르면 이제 X는 특정한 숫자가 들어가 있는 배열역이 아니라 이제 심벌릭 변수가 되겠고요. 자, 이제 처음으로 여기까지 이제 다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하면서 다 배운 거고요. 이제 파셜 딜리버티브 편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매트랩 안에는 편미분 함수로 DIFF라고 하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이 DIFF가 바로 편미분 함수가 되겠고요. F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걸 X로 편미분해라. 바로 이 녀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F라고 하는 함수 여기다 심벌릭 연산으로 넣고 역시 심벌릭은 X로 DIFF 해주게 되면 편미분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재미삼아서 심즈로 X, Y 그리고 두개 사이는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건 여긴 콤마가 없어요. 스페이스로 띄워야 되겠고요. 그리고서는 F는 X의 제곱, XY 곱하기 3Y, 그다음에 exponential X라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F는 이와 같은 함수가 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DIFF, F,X 해주면 F를 X로 편미분합니다. 이게 이제 미분, 어지간하면 이제 할수 있죠. 편미분, X로 편미분하니까 얘는 EX가 나올 거고요. XY가 있는데 X로 편미분을 하니까 Y는 상수와 같아서 그대로 내려오고 X를 편미분하면 1이 나오니까 Y만 남겠죠. 3Y는 X가 없기 때문에 미분하면 편미분하면 0이 됩니다. Exponential X, 2의 X니까 편미분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결과가 바로 여기에 매트랩이 계산을 해줍니다. 오호, 좋아, 그죠? 여러분들 편미분 1학년 때 공학수학 기초에서도 편미분 다뤄봤습니다만, 예, 이렇게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편미분을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좋은 세상이죠. 이 심벌릭 연산의 편미분 기능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이제 이걸 만들어 놓은 버전이 지금 있는데, 예, 조금 더 안정화한 다음에 배포하겠습니다만, 심벌릭 연산은 생각보다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주 쉽진 않아요. 심벌릭 연산할 줄 아는 사람 한국에서 찾아봤을 때제 주변에서 보면 한 명도 없고 아마 전 전국적으로 찾아보면 그래도 한 30명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 이걸 이제 저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고 아마 최종적으로 나중에 파이썬 코드에 붙을 겁니다. 이번 학기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안 붙이겠고요. 그래서 매트랩을 그대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트랩의 편미분 기능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야, 씨, 그러면 매트랩도, 매트랩보다 매스매티카는 더 좋다고 그러던데, 매스매티카는 어떻게 되는가? 왜, 매스매티카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매스매티카는 그 만들어진 수식들을 좁히는데 조금 더 좋은 기능을 갖고 있고요. 메모리 관리 측면에서도 매스매티카가 조금 더 우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도스 때도 이미, 예, 도스 시절에도 이게 있었던 녀석이라 메모리 관리를 굉장히 잘 해줘서 대형 문제들을 풀 때에는 오히려 매스매티카가 좋고요. 대형 문제를 최근에 매트랩 가지고는 저는 안 풀어봐서 성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워낙에 매스매티카는 별하별 수학 문제들을 다 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 가지 장점이 있는 게 매스매티카의 경우에는, 예, 뭔가 내가 미분하는 대상들을 좀 쉽게 쉽게 잘 표현을 하는 능력이 있는데, 매트랩은 그게 없어서 약간의 편법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X는 L 코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을 때, 매스매티카의 경우에는 이걸 미분해라라고 하면, X 도트는 마이너스 L 사인 세타, 세타 도트까지 계산이 잘 돼서 나옵니다. 요 부분을 미분을 하는 거잖아요. D 미분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 미분을 하니까 변수 세타도 미분해서 세타 도트가 나오죠. 매스매티카는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만 매트랩의 경우에는 이걸 편미분하는 기능밖에 없어서 세타 도트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 도트가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따로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매트랩에서 편미분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문제가 좀 복잡하게 느끼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매스매티카를 쓰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써서 이제는 매트랩으로
이것들을 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트랩에서는 이렇게 세타도트가 안 나와요. 편미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미분을 해야 되는데 얘는 항상 편미분밖에 못하기 때문에 D로 미분하는 기능을 따로 우리가 추가해서 수식에다 추가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트랩에서 갖고 있는 거는 오로지 파셜 딜리버티브 디퍼런 파셜 딜리버티브라 DIFF라고 쓰면 안 되겠구나. 파셜 딜리버티브 파셜 딜리버티브 편미분만 있기 때문에 DIF만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제가 라그랑장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소개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라그랑장 이퀘이션은 뭘 써야 돼요? 편미분만 있는 게 아니라 DT분의 D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걸 미분해서 뭔가 도트가 붙는 그 부분들이 필요한데 매트랩이 그 기능이 없어서 원래 안 쓰다가 한 2년 전부터는 지금 이거를 거꾸로 수식으로 붙여주도록 해서 수업 시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도트를 계산해야 되면 X도트는 DT분의 DX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다시 미분을 이용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X를 세타로 편미분을 한 다음에 여기에 D세타라는 게 붙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DX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DX는 제가 공학수학 기초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세타로 만약 편미분을 한다면 이 녀석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X는 예를 들어서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면 얘를 미분을 하면 DX는 코사인 세타 미분해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세타를 미분해서 D세타가 붙어야 되죠. 이 수식과 이 녀석 비교하시면 됩니다. 편미분한 결과가 코사인 세타를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나오고 디세타 있어야 되죠. 이제 이해가 좀 가실 거고요. 그래서 dx라고 하는 거는 세타로 편미분한 다음에 디세타가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dt분의 1이 여전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자 편미분은 diff를 가지고 매트랩에서 처리가 되니 이 앞부분이 diff 뭘로 해요? x를 세타로 편미분, x를 세타로 편미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는 dt분의 디세타, 즉 세타 도트를 따로 여러분들이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매트랩으로 처리하고 뒤에는 세타 도트를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수식은 어떻게 되냐면 DIFFX 세타는 X로 세타를 편미분한 건 매트랩이 해주고 여러분들은 뒤에다 오메가라는 걸 따로 붙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심벌링 연산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잘안 보여서. 이 결과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을 써서 심벌링 연산 중에서 X, Y, Z, 키네마틱스 구하는 것들 이미 잘 했었고요. 근데 X를 미분해야 된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야 된다. 그러면 X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D에서 얘는 X 도트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X는 되게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우리는 X는 사실은 뭐냐면 L1, C1 플러스 L2, C12 이렇게 안에는 사실상 X는 세타1과 세타2의 함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X를 미분을 하면 여기를 편미분한 결과와 그 다음에 세타1 도트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인자가 두 개인 경우에는 토탈 데리버티브가 돼서 세타2 도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수식들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VX를 구할 때에는 얘를 편미분해주고 바깥에 오메가 W라고 하는 게 따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곱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셨을 거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세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벌링 연산에서 세타와 오메가를 따로 지정을 해줬고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구한 다음에
얘는 인자가 x는 세타에 대한 함수이니까 편미분해주고 세타를 미분한 오메가를 따로 붙여주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세타가 하나밖에 없어요. 세타 1만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미 얘기를 드린 것처럼요, x가 세타 1과 세타 2의 함수라고 그러면 토탈 데리버티브 전미분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일자유도인 경우가 방금 전에 이제 보셨던 예입니다. 그래서 길이 L만큼 간 다음에 세타만 있는 경우에 각도 하나만 회전을 하게 되면, 예, 우리가 뭐 여기 0에서 1 회전하는 거 하나, 그러면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에서 H01은 예, Z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 요 상태에서 L만큼 이동을 하니까 트랜슬레이션 L00이 들어가고요. 뭐 이렇게 해서 구하든 아니면 손으로 여러분들이 푸셔도 되겠지만 이 지점은 x는 l 코사인 세타, y는 l 사인 세타, z는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키네마틱스는 풀었고요. 이제 키네틱 에너지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걸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x는 l 코사인 세타, y는 l 사인 세타인데 우리는 v를 구해야 되죠. v는 vx, vy, vg가 있겠고 VG는 지금 Z축으로는 안 움직이니까 0이 들어가 있겠고요. 2분의 1 MV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V가 필요한데 VX, VY, VG, VX, VY, Z는 변화가 없으니 0, VX는 X도트고 VY는 Y도트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X는 L코사인이라는 수식, Y는 L사인 세타라는 수식을 이제 매트랩을 가지고 미분을 해야 되겠죠. 손으로 미분하면 여기서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x 도트 하면 l, 얘를 편미분해서 사인 세타 나오고 세타를 미분해서 세타 도트 오메가가 나오죠.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매트랩 예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x를 자, 이걸 풀려면 x는 l 코사인 세타지만 diff x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해주고 그리고 바깥에 오메가가 붙어야 되니까 역시 심벌인 오메가를 곱해주는 수식으로 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이거 전에 우리가 다뤘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제가 여기서 따지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x도트, y도트를 구했죠. 우리가 x도트는 diff x의 세타1 그리고 여기에는 오메가, 얘네 두 개는 세타하고 오메가는 심벌릭하게 위에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x도트 구했고 y도트도 y세타에서 구하고 바깥에 오메가가 있겠죠. 세타를 미분한 거 오메가. x도트 y도트 알았기 때문에 이걸 구해야 되잖아요. 얘네들 vx, vy, vg가 도트 프로덕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 그냥 손으로 풀어도 좋고 벡터로 바꿔서 매트랩에서 곱해 도트 프로덕트 하셔도 좋습니다. v도트 v를 하면 vx제곱, vy제곱, vg제곱이 나오니 이 부분은 우리가 매트랩으로 짜주게 되면 x도트 y도트 구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예제가 방금 전 보셨던 여러분들이 보셨던 바로 요, 아이고 더 전으로 가야겠네. 요 수식의 결과죠. vx vy가 나오고 vx vy 각각 제곱을 해서 여긴 잘려 있습니다만 0.5m에다 넣어주면 t는 심벌릭하게 풀려서 나오겠습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매트랩 쪽에서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아, 여기 설명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 해놨네요. 2분의 1 MV 작업 해야 되니까 V가 필요해서 여기 VX, VX 곱 더하기 VY, V, VZ, VZ 해서 다 더하게 해주면은 최종적으로 T라고 하는 식이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요 예제를 그대로 매트랩으로 돌려보시면은 T는 2분의 1 M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의 제곱 L 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L 제곱 오메가 제곱. 아쉽게도 보면요, 여기 사인 제곱들이 있고 여기가 중간에 여기서 끊어져서 더하기가 있죠. 그리고 여기 코사인 파트가 있는데 매트랩에 많은 연산들 또는 매스매티카도 가끔 못하는데 사인 제곱 있고 코사인 제곱 있고 L 제곱 오메가 제곱 L 제곱 오메가 제곱이 있어서 방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구한 수식 손으로 푼 수식하고 똑같이
그래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1이 돼서 L제곱, 오메가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거를 잘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심벌링 연산들은 손으로 우리가 푼 것보다는 약간 수식이 길어져요.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거를 컴퓨터가 잘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우리는 이 결과를 나오면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놓고 이 T라고 하는 걸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손으로 풀어서 L 사인 세타가 필요하잖아요. MG L 사인 세타 만들어서 매트랩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면 T는 이제 보시면 이걸 우리가 손으로 푼걸 그대로 심벌리 연산으로 여기 뒷부분은 V제곱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 높이 정도가 들어가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겠고요. 이 라그랑지 이퀘이션 푸는 데까지 오늘은 여기서 커트를 한 다음에 도대체 편비분은 어떻게 하는가? DIFF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 부분도 DIFF 쓰시면 되고, DT분의 D가 문제죠. 이 결과물은 여기에 따로 여러분들이 오메가처럼 곱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